야, 너 여신해라 여신. 어디? 여기 여기. 신. 또 돌아가려는 사람이었구나. 어서 지구로 돌아가려. 야 무슨 여신이 그래? 방정 맞아. 144번째야 우리가? 아 얘가 왕이야? 첫 번째가 되고 싶었는데 뭐야? 널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어. 왕 죽이면 안 돼, 왕 죽이면 안 돼. 널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어. 어디로 가라 그랬지? 뭐야? 여기서 그 위로 올라가면 돼. 위층으로 올라가면 빨리 갈 수 있다는데 위층으로 어떻게 올라가죠? 여기 올라가는 게 있어요. 이 버튼도 있고. 아 여기 여기? 아 여기 여기? 오케이. 여기도 있구만.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. 빨리 가는 길이 있대요. 올라왔다. 올라왔다. 나도. 144명째라고? 세이브 포인트? 오, 세이브를 해야겠다. 여긴가?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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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? 오케이. 여기는 뭐지? 세이브다. 아 여기 세이브 포인트? 여기도. 오. 동화책 하나가 있고요. 오케이. 어, 네. 짠 여기 일단 스폰 포인트를 하고 동화책 한번 읽어볼게요. 동화책 이제 시작이다. 지은이는 땡땡땡. 점점점점점점점 아무런 내용도 없네요. 동화책 이름이 이제 시작이다. 뭔가 여기 템 또 주거든? 어. 갑바랑? 어. 이거 뭔가 싸우는 거 아닐까? 아니야 이거 평화로움이라 몬스터는 안 나와. 맞아. 어디? 어. 여기로 올라가면 오 여기 깜짝이야. 왜? 아닌가? 왜 표지판? 아 이쪽 이쪽으로? 아래에 뭔가 있다 라고 하네요. 어? 이거 드로퍼? 아 야! 야! 오! 살았어! 오 살았어 살았어! 오!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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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나만 죽었어!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아 어두워 너무. 야호! 오케이. 오 왜 지하도로 왔어 지하도. 대박. 하수구잖아? 어이 더러워 더러워 냄새나! 아 하수구 이게 부수구? 이제 끝이 다가오는 거야. 그러니까? 오! 소리가? 가, 이제 가서 지구로, 게임해야 돼. 지구로 돌아가야죠 빨리. 꼈어요! 어? 어 그래 축하해. 잘가. 아이고 이 친구 조심히 와. 어, 뭐야 왜 막혀있는데? 에 위로 가면 되지 바보야? 아 그러네? 어, 미안. 비봐! 네 리신인가? 분위기 쩔어. 어. 우와 드디어 나왔다. 이제 조약도를 따라가면 되는 걸까? 어 따라가 볼게요 다시 한번. 아까도 조약돌 따라서 이 마을에 왔는데 다시 조약돌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? 뭐지? 나는 이제 간다지만 저곳 사람들은 괜찮을까? 아 몰라 그냥 가. 아 그게 남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. 또나자네야. 어, 오지랖은? 이런 숲은 정말 오랜만에 걸어본다. 옛날에 아빠 엄마랑 이런 곳으로 놀러 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없겠지. 엄마 아빠는 날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. 오, 아 기억이 없어져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. 그러게. 통나무를 지나서. 그럼 들어가면 어차피. 근데 다시 돌아가면은 기억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몰라. 오, 이거 뭐야? 오, 소야. 소가 곰같이 생겼어. 이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어. 하지만 가족들은 날 기억 못하겠지. 그렇지만 돌아갈 거야. 여기서 깨달은 게 있으니까. 여기서 야 그래 이 친구가 맨날 집에만 박혀있고 게임만 하고 그랬잖아 만화책만 보고. 근데 이 저 해피타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의 지금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잖아. 그치, 그치.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그치. 근데 그러니까 태경아 어,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를 깨달은 거지. 갈림길이잖아. 갈림길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일단 아무데나 가보자. 야 잠깐만 여기 닭이 있거든? 어 왠지 닭 쪽으로 가면 부정 될 것 같지 않아? 요새라 이쪽 가야지. 그래? 한번 가볼까? 가보자. 이쪽부터 가보자. 어, 꼬마 닭 쪽으로 가볼게요. 요렇게. 와 어 뭐야 어 뭐야 요 어 뭐야 불길한데 여기? 불길한데 아닌 것 같은데. 짠 오 여기 있다. 너 조약돌이 어? 친절하게 길을 알려줘서 어 맞나? 에 역시. 어 이거 뭐야 상자. 어 상자다. 다 먹고 다시 갈림길로 돌아가자. 야 오 야 아, 파밍이야? 야 쩔어. 야 됐어. 야 전사됨. 대박. 우와 야 선착순 한 명 철칼 드립니다. 저요 여기 있습니다. 고. 오 가자 가자. 오 멋있어 멋있어. 다시 돌아가자. 여기서 아이템 여기 그냥 아이템만 주는 건가봐. 별거 없어. 와 밤하늘의 별보소 이쪽으로 해서
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면 돼요. 그 사람 있다. 남자, 너는 개미가 될 거니 배짱이가 될 거니? 물론 나는 개미야. 오, 일의 일의 소중함. 배짱이. 나도 배짱이. 나, 돈 많은 배짱이. 배짱이처럼 일하면서 돈 버는 거지. 돼지도 이 암마. 오늘 한 방이야. 어, 여기 점프맵이다. 여긴데 길은? 어? 대학교도. 여기 뭐야? 땅이 하늘에 둥둥 떠 있잖아. 혹시 템파밍 아니야 여기? 어 잠깐만. 왜? 여기 솔샌드. 어, 솔샌드. 땅이 하늘에 둥둥 떠 있대. 아 뭐야? 뒤집어진 건가? 아이 뭐야 이거. 에이. 근데 이쪽에도 있어 표지판. 아 그래? 아 어려워. 여기도 있네요. 이쪽은 뭐지? 동굴이네. 들어올 때와 같이 나갈 때도 동굴을 통하는 건가?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. 그냥 표현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? 저기 뭐? 어 저기 레버 있다. 어디? 자? 야 저기 레버 있어. 나 봤어. 예? 점프맵 깨야 돼. 어. 아 야 그 길 개척하면 어떻게 해 바보야. 이거 아. 어? 다 우리가 캐서 얻은 거 아니야. 소울 샌드. 아 나 블럭 설치하면 안 된다고. 아! 어, 나 제가 깨드리죠 뭐 여러분. 아. 떨어지냐? 아 나 진짜 이 친구들.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스위치다 라고 하네요. 뿅 내렸어. 오케이. 어, 동굴 열린 거 아니야? 그런가 봐. 열렸겠지. 아, 나 간다. 오케이. 어 이쪽으로 가면 되나? 왠지 열렸어. 어 있자. 여기 가봐. 됐다. 오 됐다. 오 들어왔다. 오 나뭇잎이 길을 막고 있어. 없애버리자. 가자. 이쪽으로. 불태워버려. 어 됐다 됐다. 아 또. 어 뭐야? 문제는 뭐야? 문제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는 들어있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? 블레이즈 가루, 석탄, 화약. 화염구 아니야? 화염구야. 화염구지. 화염구. 어 여기 있네. 2번 화염구. 이거 타고, 이거 타고 가야 돼. 어? 가세요 대장님. 내가 일단 갈게. TP를 해. 네 대장님. 이거 확실하지 화염구? 네 대장님 가세요. 어. 눌러드릴게요. 야 그러면은 그 궁금하잖아. 틀린 거 한번 해볼까? 어... 여기 어. 스폰 포인트 한번 하고. 예 대장님 틀린, 가세요. 틀린 걸로 한번 가볼게요. 가세요. 한번 가볼게. 네. 제가 어. 에 용합이겠지. 아, 진짜. 야! 살려줘. 용합이네요. 자, 맞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. 화염구 갑니다. 불러드립니다. 야야야, 나 못 탔다, 못 탔다. 타 빨리. 아, 안 타줘. 칼 빼고 해. 어, 안 터진다고? 어쩔 수 없어. 칼 빼고 클릭하라고. 야, 옆에 마인카트를 뗀 다음에 어. 다시 설치해. 봐. 다시 설치해 봐. 다시 설치해 주지. 가. 안 타죠?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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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잃어버려. 어, 간다 간다. 어 꼈다 꼈다. 어 맞는 건가? 아무것도 아닌데? 맞는 건가? 다행이다. 계속 가보자. 뭐야? 짠 너네 일로 와. 어, 오케이. 그치. 간다. 이 버튼. 어 이거 뭐야? 여기 스폰 포인트. 오케이. 오 이거 엔더 포탈 아니야? 아닌가? 어, 맞는데? 맞아. 야 들어와 버렸다. 아. 야 이거 스폰 포인트 해야겠다. 왜 거기 어때? 몰라! 아, 암흑이야 암흑! 빨리 와 다시. 야! 죽지도 않아 이거! 어? 뭐야 나도 갔어. 어, 킬 쳐야겠다. 어 뭐야 무섭게? 야 저런데 평생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짱 무섭다 진짜. 아니 와. 여기 보면은 어, 있잖아. 보면은? 여기 점프하는데도 엔더포털 있어서 점프도 어. 맞는 길로만 해야 돼. 아 너 이거 길 만들었어 이거? 안돼 하지마 재미없잖아. 재미없잖아 부셔봐. 너 어려워 이거 못 부셔. 나는 아니야 여기 엔더 포탈만 잘 피하면 돼. 어 그러니까. 오케이 그럼 까드로 내가 보여줄게. 아! 자. 까드로. 어 오케이. 까드로. 어 아 야 빠졌어. 와 이거 쩐다. 선생님. 오케이. 와 있자. 어 재밌네. 이것도 신개념이네. 그렇죠. 어 아 있다. 오 여기 미로에 어? 미로. 아 뭐야? 날씬해야 갈 수 있어. 이쪽으로. 가고요. 헛! 아! 아 뭐야? 저기 뭐 있었어? 오케이 깼다. 깼어. 아 깼어. 까까. 아 여기야. 아 이렇게 여기 어떻게 통과했어 여기는? 점프. 아 여기 아 이쪽에 길 비어 있구나. 어 짱 신기하다. 이 냄비 포인트다. 자 왕이 이래서 돌아가는 길은 힘들다고 한 건가? 여기는 미로야. 아 나. 아 어허. 장난이네? 자 저는 그럼 이쪽으로 가보죠. 어. 아. 나 이쪽으로 가볼게나 막혀있네. 딱 봐도 오른쪽. 이쪽으로? 아! 아! 오 여기 길 있다. 오케이. 오 여기 상자. 아 인챈트 뿅.
어, 찾았다. 어, 진짜? 이쪽인가? 이쪽인가? 아, 여기가 아니네? 슈퍼트루다. 야, 다 봤어, 바보들아. 야, 야, 다 봤거든? 오, 미로 탈출? 뭐야, 뭐야? 어, 뭐야, 뭐야? 야, 잡들아! 야! 아, 아. 야! 길이 열렸습니다. 야, 이거 어떡하냐? 길, 위에 길이야. 어? 위로 아, 그래? 오면 돼, 그냥. 아, 그러네, 그러네? 일로 가면 되네? 오! 뭐야? 오호. 오호, 오, 여기는 뭐야? 여기 물과 용암이 있네요? 오, 야, 스폰 포인트다, 여기. 아, 점프맵이네. 오, 야! 어, 여기도 스폰 포인트. 이 도다스 나오나 여기서 이제? 아 여기서 또 내가 깨줄게. 어 갑니다 여러분. 여기 어. 길 잃었다. 어 안돼. 여기서? 아야야 야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야 비기 비기 비기. 아 길 잃었어. 먼저 갈게. 꼭지점 가 꼭지점. 아. 이런 것도 한 방에 깨 줘야죠 이게. 어? 어 아. 다시 한번. 도전. 간다. 도전. 내가 점프를 도전! 이제 찾았다고. 도전! 아우 뭐야! 도전! 이렇게 헛! 여기서 이렇게. 이쪽으로 여기서는 어우 야! 짜! 엄청난 휘우드 점프! 오케이 잘한다. 오케이 딴딴 딴 여기서 그냥 떨어져! 오 됐다 오! 오 됐어 날 데려가! 어 우리 금방 갈게. 어 오케이 여기서 대각선이네. 어이 짜 됐다 야 저 잡들도 뭐야. 야 사기꾼이네. 무슨 일이야? 여기는 뭐지? 뭐야 1번 2번 세 개의 문 중 하나는 쉬운 길 다른 두 개는 어려운 길입니다. 내가 2번을 가지. 그냥 복불복인가? 난 3번을 가지. 일단 스폰 포인트 하고요. 나 어려운 길이야. 나는 1번으로 가지. 여기는 어 나 쉬운 길이야. 쉬운 길. 아 어려운 길. 아 이거 아 됐다 싶네 이거. 역시 저 델롬입니다 여러분. 어? 아 어려워. 아 이거지 이거지. 거미줄 뭐야. 될 사람은 뭐래도 된다니까. 조그만 우유 볼매 이게 뭐야? 퀴즈. 이 여름 탈출 맵을 만든 사람의 닉네임은? 이거 떡밥? 이상한 나라 앨리스 때도 있었는데. 어 맞아 흐물흐물 조그만 우유 볼매 떡밥이죠? 뿌잉뿌잉 배추 냠냠 히히히히. 어 본인이 제작하셨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야하! 어, 야! 야! 야 너 와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. 이제 물을 푸네? 야 빨리 물 다시 놔라. 어? 와 통수도 진화한다더니. 야 뭐 벌써 다 깼어? 장난 아니네 이 친구. 어? 어? 내가 그나마 쉬운 길이었나 보네. 나 뭐 엔더지주로 이걸 이동해야 돼. 됐다. 하이 어? 됐다. 나는 어디로? 나는 진짜 쉬운 어? 길이었어. 떡밥 나도 은근 여기 스폰 포인트. 다 기다려주자. 자 여기는 점점 올라가 볼게요. 자 가자. 왜왜왜 왜왜왜 내가 문 막아. 아 나 야 저기 떨어져 빨리. 어 TP 오케이. 어 누구 설마 여신님? 여신이 맞나요? 신. 야, 너 여신해라 여신. 어디? 여기. 신. 또 돌아가려는 사람이었구나. 어서 지구로 돌아가렴. 야 무슨 여신이 그래? 방정 맞아. 가다 보면 지구에 지워진 기억들 되돌려주는 CJ 나올 거야. 아니, 발음은 좀 똑바로 해주실래요? 지워진 기억? 그럼 사람들은 이제 절 기억한다는 건가요? 그래. 이거. 이거. 아이 빨리 진지하게.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. 어, 나도 그 애교했을 때처럼 이거 사람들도 나에 대한 그 기억들은. 아이 봐 책을 못 읽고 이 친구가 혀가 짧아가지고. 아 나 그냥 제가 해야겠네요. 신 너가 여기 왔을 때처럼 이곳 사람들도 너에 관한 기억들은 다 지워지거든. 네? 기억이 지워져요?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한 건가? 문은 여신 머리 쪽에 있는 것 같다. 위쪽으로 올라가자. 네, 어? 이 여신 이 나 내 스킨하고 닮았어. 그러게 좀 닮았네. 그런데 왜 기억을 지우죠? 그리고 궁금했던 게 있는데 왜 날 여기로 부른 거죠? 날 부른 이유는 이곳 마을 사람들과 같이 실험 대상이었기 때문이야. 실험 대상이었대요?
실험 대상? 짠, 오. 내가 밟아주고 있으면 되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비켜봐. 그렇게 하면 재미없지. 그래서 딴, 딴 이렇게 가는 거지. 어? 아. 딴, 딴! 어, 아이고. 신, 과거에 안 좋은 일은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 할 거 없지. 누구한테나 다 있지. 어, 그래요. 누구한테 다 됐어요? 내가 실험해보고 싶었던 것, 그 아무런 기억들을 털어내고 나가는지, 혹은 그 기억들을 계속 붙잡고 제자리 걸어 음만하는지, 그것뿐이야. 난 그들 중에 한 명일 뿐이고. 우리는 그냥 마루타네, 실험체네, 실험체. 아, 나 여기서는 이쪽으로. 점프맵을 하면서 대사가 있어. 실험이라니, 신이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그럴 수 있어요. 너네가 개미를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아. 나에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. 머리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? 아, 이쪽이구나. 냄새 포인트다. 이거 되나? 됐다. 여기 냄새 포인트. 짠 하고 여기는. 그리고 지구로 돌아간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야. 깨닫는다고? 지구를 떠나간 사람이 많다고 하면 개나 소나 너도 따라서 가려고 할 건 아니야? 무슨 신이 개나 소나라는 말을 쓰냐? 아나 아 떨어졌다. 신이 개나 소나라니 이거. 자 아무튼 이제 거의 다 지구로 돌아가는 길까지 온 것 같죠? 이쪽으로. 야 엔더진주 쓰지 마. 깨달아도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깨달아도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. 일단 그렇게도 해가고 싶었다면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? 그들은 그게 최선이었을까? 그 사람들은 안 했을 뿐이야. 그 사람들은 안 했을 뿐이래요. 그쵸, 이게 아는 거랑 직접 실천하는 거는 다르지. 저희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, 해피타운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가고는 쉽지만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죠.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. 아까 하신 말 중에 과거가 안 좋은 사람들만 이곳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전 그런 과거가 없었어요. 여기서? 오케이 나이스. 일로 가는 거구먼. 신, 아직도 못 받아들인 거니? 너네 가족들은 다 설마? 죽었잖아. 안 돼! 어? 안 돼! 엥? 뭐야? 멀쩡한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니야? 아닌데? 나 엄마가 나 심부름 시켰는데? 그 얘가 뭔가 현실 부정하려고 그런 생각을 한 건가? 라이터 있는데 이거 태우고 가보자. 야 익사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저기 표지판이 있어요. 표지판이 있어? 고맙다. 됐다. 됐다. 자, 나는 화가가 꿈이었다. 화가? 이거 뭐야? 우와. 내려가볼까?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액자 그림 있을 때 거기 이거 봐, 이쁘다. 했었어. 화창한 여름날이었어요. 설마 막 교통사고 나서 다 죽었다고? 그런가 봐. 창가? 야 저기 그림도 있다. 여기 그림. 헐. 짱 슬퍼. 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중이었어요. 오랜만에 가는 나들이라 저는 정말 신났답니다. 저는 정말 그림을 잘 그렸어요. 그날도 지나가는 풍경을 그려 옆에 앉으신 엄마와 운전 중인 아빠께 자랑을 했어요. 그런데 아빠가 고개를 돌린 그 순간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. 헐, 지금 내 기억 속으로 들어온 거네. 피바하. 엄청 큰 사고였지요. 그러네. 이거 피 봐봐. 유리창 다 깨졌어. 헐. 어디가 아빠네 이거는. 전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 병실이었어요. 그때 할머니가 돌아오시고 제게 말했어요. 여기는 102호실 환자 주인공과 엄마 아빠인 것 같죠? 여기가 병원이었네. 주인공아, 엄마 아빠가 죽었단다. 저는 무척이나 슬퍼서 그 후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었어요.
다 제 탓 같았거든요. 장례식을 치르고 여기 엄마, 여기 아빠. 헐. 안돼. 뚜든. 그 후로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. 하루, 이틀, 며칠,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이제 슬프지 않게 되어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답니다. 여기 아까 우리 집 아니야? 처음 시작했던 데다. 농사 다 털었잖아 우리. 여기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. 그림 있어. 머리도 있고요. 하트. 머리 두 개인 거 보니까 엄마 아빠네. 하트로 돼 있고요. 엄마 아빠 하트. 그러네. 다시 가보자. 야. 지금 우리가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. 그러네.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시 여름이 되어 여름방학 날 미술 공모전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. 우승을 하게 되어 무척 기분이 좋았답니다. 한 손에는 할머니께 드릴 그림과 상장을 꼭 쥐고. 어? 다시 집이다. 집으로 설마? 돌아왔을 때 어? 할머니도 설마? 아 할머니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계셨어요. 아니 왜 할머니까지 왜? 의사원에? 병원에 가봤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. 의사 선생님이요? 제가 공모전에 가지만 않았어도 헐 진짜 저주받았다. 저는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.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자살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저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를 보았어요. 너무나 기뻐 눈물이 흘렀어요. 됐다. 물 말도 안 돼 점점점 물이라고? 이건 얼음인 것 같고. 뭐야? 여기가 뭐야? 다시 여신이야. 다시 돌아왔어. 어? 뭐야? 내려가. 어?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. 이쪽으로 오는 게 맞아? 표지판이 다시 반대로 써 있어. 아 그래? 오. 오케이. 전 지구로 돌아갈 이유가 사라졌어요. 신. 여기 돌아왔나 보구나. 지구로 돌아갈 이유가 사라져? 너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잖아. 깨달은 것? 그래, 너는 지구에 있던 기억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까지 온 거잖아. 그리고 너에겐 지구로 돌아갈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? 그래도 그때는 가족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.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. 넌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거야. 가족들 말고 이젠 더 중요한 게 있잖아. 그렇지만 가족들은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. 꿈 때문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게 있지. 예를 들면 저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. 열심히 살자. 아니면 내가 잊고 있었던 꿈이라던가 생각해봐. 꿈이라.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봐. 분명 너에게 힘이 될 거야.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기억을 되살려주는 신전이 나올 거야. 어서 지구로 돌아가렴.